ちょっと待って、これが通るんで。 내가 그래도 베이스가 크니까 자, 그냥 손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긴 하네. 아 근데 이거 할 때 왜 그냥 파츠별로 나눠서 도색하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려진 데는 못 보겠다고 그래요. 컨셉상 그냥 팔, 다리, 몸통 이렇게만 분리해줘도 손이 칠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게 막 가려지니까 나중에 붙일 때 손도 안 들어가요. 그 사이로 붓도 안 들어가요. 그게 제일 짜증나. 아 맞아, 이런 데가 특히. 그렇죠. 예. 거의 지금 첫번째 색으로 그렇게 되고 있네요. 이 색이 검으니까. 계속 이제 색을 올려주세요. 근데 이게 지금 전용 희석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, 솔직히.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요. 안 나오면 뒤에 조절해서 좀 풀고 있어요. 꽉 조여서 안 나갈 수도 있고, 지금 막혀서 안 나갈 수도 있고. 뿌려보세요, 일단. 누르고 당겨야 한다. 안 나가요. 더 풀고, 앞에 막고 좀 뽀글뽀글 해보세요, 이제. 그런 것도 다 뜯어버리시고. 아크릴도로 단점이 이렇게 막힌다라는 게. 이거 놀랍게도 에어브러시 전용인데? 에어브러시 전용이라 해도 막혀요. 아크릴은 에어브러시 전용 도료가 아니기 때문에. 대부분 아크릴도를 붙이라는 데 많이 쓰거든요. 아, 쓸 줄 아는 사람들만 쓰니까. 어느 누구든 다 쓸 수 있어야 하니까. 그래서 라카를 쓰는 이유가 그거니까. 잘 안 나오더라고요. 다시 구워놓고 또 뚫어야 하니까요. 이게 제일 번거로워요, 항상. 일단 좀 말려놓고. 예, 예. 요거죠? 예. 또 다시 또 에어브러시 또 뚫어주셔야 합니다. 아크릴도는 한 20분에 한 번씩 맨날 닦아줘야 돼요, 이거. 제대로 막아야 합니다, 제대로. 확실하게 안 막아주면. 네. 이거 뽀글뽀글 되겠다. 지금 확실하게 지금 안 막혔어요. 네. 땡겨보세요. 아. 네. 이래놓고, 스톱. 바닥에 뿌려보시고. 나오는. 막혔네. 일단 작업 중이라고 나와요? 확실하게? 네. 뒤 조절사 많이 풀어갖고 확 나오게 해보세요. 많이 풀어가지고. 오케이, 이제 당겨보세요, 이제. 끝까지, 끝까지. 아니, 아니. 당길 때, 트리거 당길 때 끝까지 확 당겨버려요. 안 나가요, 안 나가요. 다시 풀어보세요. 막혔어요, 지금.